大家好，我是周密。大家好，我是菲菲。大家好，我是佳。这里是偶像本色。 哎，我跟你们讲啊，我最近看了一个报道啊，这报道是针对这个韩国高校男生问卷调查，然后它的主题是说和女朋友约会的时候一天的约会费用大概是多少。哇，还有这样的调查。对，因为我觉得最近社会上出现很多新奇的调查项目。那是因为两个人如果在一起的话，要约会的话那是吃饭啊，喝咖啡啊。一天呢，一天算，对，一天啊，对。 大概还要看个电影吧，要看个电影，这电影还要吃爆米花，四五万五六万。如果有个车还要停车，四五万？怎么可能那么便宜？你是油汗江吧？我说平时，我是说平时，对啊，平时一天呢。哦，是。但因为你吃一个饭，基本上都要一万多吧，嗯，便宜的话。这在韩国真的是起码一万，吃麦当吃那个快餐也得要。对，一万多，然后再加咖啡也要两万，嗯，是不是？他结果显示是什么？ 他这个调查结果就说韩国高校男生一天平均的这个花费大概是四万七千韩币，四万七千韩币，换成人民币大概是270块钱。而且最近流行这个 AA 制嘛，男女平均分配，所以女生的约会费用大概是一天大概是3万韩币吧，那这样就说得过去了，加起来就是7万多一天的话，那说得过去。按照高中学生来说的话，也是一笔不小的花销，确实是真的。那在韩国约会，男生一天要花280块的话，那给你280块，你会怎么安排？我要去买一个好看的衣服，然后喝西北风。 是吗？就为了美啊，就是或者我可以把那个钱都给女朋友，就给她买东西啊，然后一起喝西北风。好贴心哦。对，最后结果都是喝西北风。没有了，其实就是不花钱，如果跟自己心爱的人一起去牵着手散步，就汗江啊，或者去漂亮的地方，其实这样也挺浪漫。你说散一整天步吗？还是要吃东西啊？吹冷风，然后散一天步，谁让你冬天去啊？是现在正在收看偶像本色的朋友们， 有钱但是没有约会对象的朋友能hold住，有我跟菲菲在过来跟我们约会吗？像听起来好像更可怜呢。好了好了，听今天第一首歌曲是 Infinite 的 Monster Time， Let's go。 She was my cup, I tell you why. Don't know we just keep falling once again. She was my cup, I tell you why. Don't know we just keep. Let's get it started. Scary games. Yes, my time with you.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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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시간 멈추고 놀아볼게. 뻔뻔뻔뻔하게 혼자 즐겁게. 밤을 지나 사이 돌아갈 수 있을까 저 달빛 아래 널 지켜보는 내가 있는데 설리번 스킨시 오지 마 카파테리아 와이 Don't know we just keep 설리번 스킨시 오지 마 카파테리아 와이 Don't know we just keep Hello 大家好，又到了我们新的一期偶像本色啦。 不知不觉，偶像本色就陪伴大家一年的时间了。啊，一年了吗？对啊，我们第一期是去年10月份。好恐怖，是吧？是的。有点鸡皮疙瘩。是，快乐的时光总是过得特别的快，但是很开心，每一个星期都可以见到你们。对，听到我们。这也是我们的偶像本色可以越办越好，当然少不了大家的支持，所以你们一定要。 多多支持偶像本色，我们才能继续做下去。是的，叫你们的爸爸妈妈、姥姥姥爷、弟弟妹妹、叔叔大婶，全部都来看偶像本色，好不好？<笑>乖了乖了。最近，这个韩国冬天到了，可是佳依旧是穿着看不到短裤的短裤。痛<笑>短裤。
梦党课，四季梦党课，没有，日本名叫四季梦短裤子，短裤子，梦短裤子，日本名，小名短裤。你真的是很勇猛哎，你不冷吗？我马上坐车，然后下楼就没了。下车就没了，什么没了？裤子没了，裤子没了。哎，这边包得很紧哦。哇、这首歌听说是这个韩国的一个动画片的主题曲哈，是的，叫 Tele Monster。 对，刚才看了一下这个照片，是两个很可爱的公仔一样的那个形象。对，好，那既然刚才聊到这个韩国高校男生那个花钱的费用嘛，对，那小伙伴们约会的时候哎，这个比较敏感了哈，你们是主动掏钱那一方吗？作为女生来说。我不会。你不会，为什么？但是我现在的话怎么说，我能理解 AA， 就是男女朋友能 AA 制、我也会 AA 制、但是第一次见面或者是刚开始见面的话、我觉得还是男生掏钱会比较好一点吧。男生掏钱会比较好，就一开始其实女生也可以付，但是你第一次见面说哎，那我们 AA 吧，这样子的话会有点奇怪，就有一点感觉真的是很小气、很吝啬。好，问题来了、就根据这个问题呢，我们在偶像本色微博上发起了一个调查哈。今天调查主题就是，我们三位 DJ 中到底在约会的时候谁会是最舍不得花钱的小气鬼呢？我们三个人是，我们三个对最不舍得花钱约会。可是我们哎，我们三个人的这种平常见面算是约会吧，也算是约会了。对，算是约会，是好朋友之间的约会、啊、而且我们比恋人约会的时间还要再多。对啊，对，没有通告说今晚天天见。对啊，吃到你家吃他家。对，但是我们这样子，我们经常都是很平均的、就是比如说，对，没有你买的比较多，就是在外面还是周密周密买的比较多。对，但我们也有，就是有，对，你们俩也有，我们算蛮平均的，我觉得，算蛮平均的。但是偶尔我会觉得那个，因为是男生，对。那我们来看一下，做男生做男人真的很辛苦哎。我们看一下调查结果是什么好了。好，来把那个。先这边那个还要先念是吗？对，有一下歌迷给我们的留言先看一下、他有留言。对对，方念希，这位同学他说，我选周密哥，因为看如果爱的时候他们在一起点餐，周密哥就直接来了一句谁买 单。哎，我跟你讲谁买单，节目效果。而且那个明明就是那个稿子上蕊好了，就说你们要让那个孙坚买单，孙坚来划卡了买单。而且跟你们讲，孙坚那卡也不是他的，是节目组的。你这个都还记得。还有一个是还有一条是 CM， 然后保持初心，他写的也是周密，周密是小气鬼，感觉会要抢着付钱。哎，小气鬼怎么会抢着付钱？前后矛盾，这个有点前后矛盾呢。前后后面还有但最后但最后不是钱不 够，就是忘了带钱包的感觉。哎，我真的是想这样，但每次都表演就是不了，就是hold 不住这个戏码，你知道吗？就做不到，做不到，做不到。来，然后还有一个是甜甜的巧克力，选择了菲菲。他说，约会的时候花钱最少的应该是菲吧？有这么漂亮的女朋友，男人怎么会舍得让菲菲花钱？哎呦，这肯定是男粉丝，肯定是男粉丝。哇塞，这怎么得了啊？还有一条是我爱梦等。我要八管，我爱梦的，哎，八管好，我爱无短裤，没裤子，无短裤。他说，我觉得家每天打扮都那么漂亮，那么时尚，钱都用来购物打扮了吧，哈哈。其实我跟你讲，家是最省钱的，因为他只穿短裤，从布料上面来看，他是省钱一族，你知道吗？好吧，好吧。我是省钱一族，其实我还我没有花很多钱在衣服上，真的哎，我没有花很多钱在衣服上。这个我想澄清，真的家对于花钱这个方面还是很慎重的，比我慎重的要多很多。是，然后我觉得呢，飞在我看来的话，其实真的赚了那么多钱哈，然后那个什么叫赚了那么多钱。都会给家里寄钱，对，往家里寄，但是大部分都自己买东西了。想来了吧。好了，我看一下我们三个人当谁是小气鬼好了。好，肯定是有一个表的，菲菲接一下。然后让我们来，好紧张，哎，谁是小气鬼？不要随便来，不要乱来啊。今天谁是小气鬼之后，然后呢，还让我来，然后我们以后就给他的名字就叫小气鬼。好，所以经过约会的时候之后，看起来最吝啬最小气的那个人是我们三个人约会的时候吗？对，一三个之中一个，二三飞，我真的不
有，我真的不是。我们这位叫小Z在日本寿司，他说菲菲私底下是个很会过日子的女孩，你认识她吗？你就说会料理会打扫，是个模范妻子。请问 Who are you？ 你怎么那么了解？应该比较会精打细算，可能约会也会比较省钱吧。还有叫威武爱 star， 他说菲菲比较宅，不出门，所以不花钱。对，我刚刚在来的时候一起看台本的时候，我就说了一句，我说大家肯定会觉得是菲菲，因为他的感觉，他给别人的那个感觉好像是经常宅在家里，然后不出去，所以就不会花钱。嗯嗯，我觉得菲菲是花钱花蛮多的。 最近的话情况蛮多的，对，一开始的话还好，嗯，一开始的话还好，但是也不算小气鬼了，我们三个人当中都没有小气鬼，所以大家不要想太多，不要想太多，我们三个人都好大方啊，可是这每次调查问人家搞得人心里好忐忑不安哦，你知道，好紧张，是，哎呀，这个问卷调查做完之后，还蛮有意思的，蛮有意思的，我觉得，我还蛮好奇下次调查会做什么，对对对。 下次讲的是会紧张，我们来看大家觉得谁会最早结婚之类的话啊。好了，不管怎么样，希望大家在下次做调查的时候还是可以多多参与我们的这个活动哈。好，那今天做客我们偶像本色的这个嘉宾是谁呢？事先透露一下，哎，偶像本色目前为止都是男子团体过了，这次我们特别的请到了一组女子团体，哇，所以不要走开，一会儿马上回来。 偶像本色，哎，女团出演我们偶像本色好像这是第一次哈。是的，你是不是已经莫名的心要跳出来？能不能有力一点介绍他们？哇，好的，青春靓丽，活力四射的可爱少女们来了。今天我们请到的是 레드 베베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우상 본사 중국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둘, 셋. 해피니스. 大家好，我们是 레드 베베. 와, 진짜 귀엽다. 원래 항상 안녕하세요. 우리는 호호입니다 이러는데. 니네 미세 이제 이런 느낌 못 나오지? 우리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마침법이 없어. 그냥 안녕하세요 미세입니다. 어, 누가 만들었어요? 이 저희끼리 이렇게 노래 만들었어요. 그렇지. 네, 네.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엽다. 중국어 혹시 할 줄 알아요? 중국어 저 예전에 조금 배웠었는데 근데 네. 그거 잘 못하는데. 그럼 소개 같은 간단한 소개는 네, 개인 인사만. 소개는 인사는. 大家好，我是Silky. 今年 이제 니 야, 21岁，我喜欢唱歌，今年你，呀，呀，놀랐어，놀랐어，죄송합니다，이게또하나죠，我喜欢唱歌和跳舞，会努力的，谢谢，이거가，솔직히 혹시 오빠랑 옛날에 같이 연습했을 때 그때 본 거예요? 아, 그랬을 거예요. 참, 네. 그때 뭐 한 8년 전에? 맞아요. 첫 평가회 때 이거 연습했어요. 그때 되게 잘했어요. 길게 외웠어요. 아니,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잘하는 거죠. 역시 어리니까 이게 머리 좋아. 이제 개인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 멤버를 한번. 네. 니하오. 我是 아이린. 응? 想念你们，你们哦，这个 부드럽다. 되게 막 표정은 말도 다 예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용조용하고 되게 부드럽게. 니네는 좀 배워라. 알았어. 좀 예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낼까요? 자, 네, 다음 친구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뭐예요? 你现在嗯，收。 看的是是是，嗯，偶像本色哦，怎么这么厉害哇？谢谢谢谢，발음 좋아요，발음좋아요。네，아，조이，大家好，我是조이，嗯，我今年19岁，19岁，谢谢，欢迎欢迎欢迎欢迎，大家好，他是조이，我是조미。다음 멤버，제가，哦，네，네，제일 부담스러웠을 텐데，부담스러워요，준비를 저 멘트를 네，아。
아니요. 다 미리 해버린 거지. 네. 똑같이 해도 그러면 네. 다 합쳐서 같이 해요. 제일 길게. 제일 길게. 네. 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我是 Wendy. 我爱你. 이거 좀 멋있네. 시원하게. 와이니. 여기 좀 멋있다. 아, 네, 저는 친구 외국에서 와서 네. 친구들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노래들도 좋아. 아, 진짜요? 했었어요. 특히 아니 그 노래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JJ Lin. 아, 민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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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타쇼. 타쇼. 부르지 않아요? 제가 발음을 연습생 유학생 때 네. 중국인 친구한테 부탁해서 네. 발음을 다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하나하나 적어서 진짜? 딱 적어서 그거를 친구가 녹음을 해 달라 그래서 네. 녹음을 혼자 집에서 했었었어요. 아, 이제 조미하고 네. 레드벨벳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습생 때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슬기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데뷔하기 전에 같이 연습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그럼 몇 년 됐어요? 7년 정도 됐어요. 와 1학년 근데 그때는 슬기 네. 되게 조금이에요. 애기. 네, 근데 저는 해외에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중간 되게 오래도록 못 봤어요. 다시 보니까 놀랐어. 그러니까 순간 너무 막혀지고 뭐지? 이게 뭐 먹었어요? 이거 맞아 우리 회사 연습생도 여자 한 명 그런 여자 한 명 있어요. 네. 지금 연습생 중에. 근데 슬기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되게 잘해요. 아. 옆방 노래 연습했을 때 우리 깜짝 놀랐어. 보여줘야죠. 네. 이따가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린 씨는 그 우리 밥도 같이 먹었고. 네. 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 것 같은데? 네, 아, 당황스럽다, 어떡하지? 처음 왔을 때. 네, 중국 요리 먹으러 갔어요, 같이. 네. 어우, 이런 식으로 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 또 다른 말레이시아 오는 그 연습생 한 명 있어요, 여자. 네. 그래서 네가 신청했어요? 종이가 신청했어요? 아니, 그 동생 중국 요리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줬어. 착하다. 저희랑 웬디는 네. 나중에 회사 들어오니까 네. 오빠는 많이 못 보고. 네. 네. 근데 그래도 요새 우리 막 콘서트도 같이 네. 하고 네, 방송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저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네. 웬디하고 네. 아이린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약간 되게 귀여운 느낌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네, 입니다. 약간 우리 신인 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다시 기억난 것 같아요. 얼마 됐어요? 데뷔한 지? 두 달. 아, 두 달. 100일 됐어요? 아직 100일 안 됐어요. 네. 데뷔할 때는 그 노래 해피니스 있잖아요. 네. 약간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네. 요즘 이미지가 좀 바뀌었죠. 네, 맞아요. 네. 성숙해졌어요. 네. 어때요? 어떤 거 더 좋아해요? 바로 성숙해. 둘 다 좋아. 둘 다 뭔가 새로운 이미지, 완전 180도 다른 이미지라서 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뭔가 근데 왜냐면 그 SES 선배님 그 노래 그 리메이크 네. 한 거잖아요. 네. 그거 선배님 노래 부르는데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시 부르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저희가 연습생 때도 SES 선배님들 너무 좋아해서 네. 막 노래 틀고 막 춤추고 노래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좋은 곡을 저희가 다시 저희들만의 색깔로 다시 부를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번에는 소녀시대 그 서현 선배님께서 네. 바다 선배님 께서 저희들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언니 방송 봤다 네네 와.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너무 힘이 나가지고 네. 아 진짜 뿌듯하겠다 네. 선배님께서 이런 응원을 하면 네. 근데 정말 레드벨벳 노래 나올 때마다 우리 그냥 바로 봐요 뮤비도 바로 보고 무대도 보고 사심 아닌가요? 사심 아닌가요? 예쁜 여자 좋아해 네, 사실 아이고. 선배님 말고도 중국 팬분들도 레드벨벳 씨 지금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산본세에서 유튜 우체통이라는 네.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를 통해서 중국 팬분들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네. 같이 볼까요? 볼게요. 네. 네. 어떤 말 했었을까? 偶像本色的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李梦怡。那本期的嘉宾是 SM 推出的嫩肉新女团 Red Velvet。有什么话
Red Velvet， 안녕하세요。非常高兴能有机会给你们提问题。从你们出道开始，都一直特别喜欢你们。那今天想问这一个问题。因为平时看视频和图片，觉得 Joy 皮肤特别好，然后想问一下，皮肤这么好，笑容特别特别灿烂，有什么秘诀吗？要有秘诀，可不可以告诉我们呢？最后祝 Red Velvet， 发展的越来越好。拜拜。对，这位是远威朋友发来的一个영상편지。그중에서저희피부가되게좋다고얘기했는데어떻게관리하는지어떻게관리하는지네비법이뭔지알려달라고하네요어려서막어려서어려서원래피부좋아나원래좋아많이그런건아니고일단데뷔하고나서부터 、네、 매일매일화장을하니까 、네네네、 꼭화장열심히지워요 아, 아열심히지워요열심히지우고매일매일팩을해요매일매일매일요、네、 진짜아침에일어나면은팩을붙이고이러고누워있어요와아네그러면그거붙이고자는거예요아니면일어나서일찍일어나서팩을붙이는거예요붙이고자면은아침에얼굴이이만큼 하고있어요 그리고나중에그마스크중인호돼딱딱해지고아 네그래서아침에일어나서네하고잠들때도있어요 아, 아그러면비결은팩이네요약간뭐추청하고싶은거뭐저는따로브랜드안따지는편이에요네아그냥스킨로션만잘바르면되는솔직히는어려서어려서피부어려서피부는좋아부럽다 네그러면다음영상네한번볼게요我喜欢他们，所以呢，在这里有几个问题想要问一下。第一，感觉中国的 fans 们怎么样呢？四个人各自的偶像又是谁？其次 ，Red Velvet 来过中国，来过上海之后，有没有吃过我们上海的小吃呢？喜不喜欢中国的食物？最后，很希望四位能够给我们中文首站说一句鼓励的话，请继续加油，我们会一直在你们的身后 ，Fighting！ 哇，이친구이친구참질문되게많이했었어요되게빠르게준비가딱네준비가딱돼있는、네、것같아요중원首站2号에서보내주는영상편지인데여러가지질문을하셨는데좋아하는중국음식내가들었을때상하이갔었을때뭐상하이음식좋아하는거있는지물어봤었던것같아요그렇게많은시간이없어서저희가나가서뭘먹거나그러진못했어요맞아요맞아요네그러진못하고중국음식중에저희허거허거먹어요중국에서먹어봤어요중국에서먹지못하고여기에한국에서왜냐면알잖아요시행사를하면딱하고다음날바로가잖아요사실거의시간이없어요그리고우리이번에뭐상해갔을때비빔밥밖에안줬어요비빔밥아슬퍼 근데이번에상해갔을때도처음간거죠네아어땠어요어땠어요상해팬분들만나고그에너지가굉장히좋았어요되게처음받아보는그런환호와 、네、 막사람들이막몰려오시고、네、 환호해주고근데、네、 처음이라서굉장히신기하기도하고 、네、 중국팬들어때요아선배님들팬분들이신데도저희들막아레드벨벳이렇게해주시 고, 해주시고아너무좋았어요근데그좀레드벨벳팬들되게많이왔어요그중에또무슨질문있었었는데뭐응원늘해달라고 한마디해달라고한마디해달라고팬클럽, 팬클럽, 팬클럽, 팬클럽네, 네저희가 、네、 이제상해한번만딱가봤었고아직많이가보질못해서、네네、 앞으로도많이가서직접진짜뵙고 네, 네이제팬분들과함께이렇게하는소통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그동안저희노래많이들어주시고많은사랑부탁드립니다 네, 네我们这边这个中文首站的朋友听到这个我们温蒂送出的这个祝福了吗？希望以后有多更多的机会，他们可以来到中国去给大家更好的演出，对吧？我是你们的粉丝，这里我想问两个问题。第一个问题就是，姐姐们什么时候出下一张专辑啊？下一张专辑是单曲、迷你还是正式专辑？是走什么样的风格的呢？然后第二个问题我想单独问一下温迪那个裙子个人技到底是什么样的个人技呢可以展示一下吗嗯我会继续支持的
안녕. 아, 귀여워. 귀엽다. 他声音感觉听起来是小孩，嗯，年纪很小的感觉。他是中文首站三号，三号，세번째，number three， 친구 팬클럽 삼호。오나는이름이방금레디베베방금2호어캠퍼네지금카페막이런질문되게많았었는데 、네、다음앨범언제계획있는지어떤컨셉인지개인기있는지보여줄수있는지웬디개인적으로물어본거그네개인기 개인기가좀많아가지고하나도보여줍시다아이거그때그때 、네、하나보여주세요아이게네제가해외에서와서좀백인분들따라하고흑인분들이랑어약간흑인남자분들이랑뭐이런게있어요그거저희가잘알고있어요닮았는지대결대결네저희가한번보겠습니다백인분여성분들은 네네좀 Oh my god Seriously? Like he's so hot 어떻게네그리고흑인영화안에이렇게나와맞아맞아맞아믿어보는거 My God 과하게와그쵸약간목소리톤이높아야되니까흑인여자분들은약간이눈썹과표정맞아맞아눈긴거같다어떡하지그래서좀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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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in't talking to me 닮았어요맞아맞아맞아그리고남자분들은 、네、 흑인약간남성갱스터처럼이런 、네、 분들은좀 What up? What up? You wanna go, man? You wanna go? 맞아요맞아요닮았어요닮았어요잘한다잘한다와잘한다갱이이게표정캐치는잘하는배고싶다아귀엽다진짜이제세계영상세계를봤는데네조민이제선물을드려야죠맞아요우리그영상편지보내주는팬들한테 네, 네너무선물도준비했어요네这次送上是我们是雷德贝贝亲笔签名的明信片哇然后优酷用户上传视频后就可以艾特我们的这个优酷娱乐土豆用户就直接请将视频上传到土豆韩语频道这次这样的形式呢下一次我们就可以给其他的艺人对看到你喜欢的艺人看到你们录制的视频而且还可以送上他们的亲笔签名是的이제활동할때주변에서도와주시는분은되게많잖아요、네、 되게많죠진짜총몇명있어요저희기본저어디다섯명스케줄다닐때는기본다섯분은계시고다닐때는뭐열명네까지도매니저열명오빠들이랑매니저오빠분들이나네매니저이매니저만열열아아니아니아니깜짝이야깜짝이야우리도한명밖에없는데 멤버네명인데 이제열명이보호하고싶어서그럴수도있잖아요예쁘니까이제매니저도다나타나서니까그게좀어바다그래도저희스태프들이랑그리고매니저항상저희위해서도 、네、 힘들게일하일해서네또이번에저희가또이런코너가준비했어요어뭐예요레드벨벳이항상도와주는스태프들위한코너예요 、네네、 힘내라우리팀오 、네、 아힘내라우리팀지금부터게임을할건데요네게임마다간식걸려있습니다게임에서이기면10인분간식을드릴거예요10인분와진짜많다자신있으세요자신있습니니다진짜요네네接下来我们要玩的游戏叫做这个힘내라什么来着힘내라힘내라우리加油우리팀加油我们组这边准备了这个四杯咖啡其中三杯是这个加了盐的咖啡非常咸然后其中一杯是美味的咖啡那到底是谁喝了这个美味的咖啡就让我们三个DJ来猜对对猜对了我们就可以拿的对吧对对对如果他们赢了他们就可以拿到这个十张的这个就是礼券对啊对啊对啊、okay、所以重点就是他们无论喝到是咸的还是甜的要都要不露声色不露要表演好、就是、对对소금넣잖아요 네, 네정말짜요 진짜맛없고정말짜요저희가먹어본적이있는데우리는커피아먹어보지않았는데주스나먹어본적이있어아그래아나먹어일단우리게임은일단준비를하면서또、네、 게임설명을다시할게요 네, 네알겠습니다、네偶像本色是今天做客我们节目的嘉宾就是 Lady Baby 자그럼간식들선물해라첫번째게임해볼게요마시는커피는찾아라네 Lady Baby 씨앞에커피를4잔있죠 네, 네, 네4잔중에3잔은토금들어가는커피예요토금커피마셔도연기를해야되는거예요 네저희못마치게작게먹는것처럼연기해야돼요 네, 네평소에커피잘마시죠
아, 안 드셔요? 저희들 잘 그렇게 즐겨 마시진 네. 않아요. 아, 네. 그러면 평소에 커피... 물 마시 아니 물은 안 든다.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처럼 살짝 살짝 크게 네. 마시면서 아, 이제 그 네. 표정을 연기해주면 네. 저희가 거기서 맞추겠습니다. 맞아요. 나 되게 나쁘다. 아, 왜냐면 솔직히 그 전에 게스트 오면 어. 못 맞춰요. 네. 못 맞췄어요. 아, 그래서 네. 못 맞췄어요. 어, 그래서 못 맞췄어요. 근데 진짜 잘해요. 네. 아니고. 어, 맞아요. 그럼 지금 해볼게요. 그 일단, 번호가 있지만 네. 고를 수 있어요.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어 고르고 나서 내가 시작한다고 얘기할게요. 사실 네. 봐도 잘 몰라요. 봐도 오케이. 몰라요. 똑같은 뭐 냄새 맡아도 나... 똑같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나 4번. 나 아, 나 4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 4번 하고 싶은 4번이 뭔가 색깔이 네. 연했어요. 아. 그래서 좀 어, 뭔가 연한 거. 그러네. 왜 연하지? 어, 연한 건 많이 탄 건가? 어, 원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아, 구별할 수 없는데 원래 네, 이렇게 머리에서 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자, 준비되겠죠? 아, 같이 안 바꾸는 거죠? 네 명 같이 마셔도 돼요. 아니 마, 어떻게? 냄새 커피인데 한 먹 완전 네? 완전 냄새는 커피예요. 완전 짜요. 아, 네. 응. 먹어보니까 진짜 짜, 그냥 짜. 자, 이제 자, 연기 제대로 해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아! 티 난다. 티 났다. 두 명 티 났어요. 어. 오우. 이거 연기인가? 연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어? 아이디. 세, 근데 괜찮아. 은진이 되게 맛있게 먹어 있어. 세 명 다 소금 커피예요. 한 명만 아니에요. 어. 진짜 맛없어요. 그냥 마시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먹어봤지. 없어요. 나도 주스 소금 넣는 거 뭐 먹어봤어. 근데 웬디가 너무 아니, 이게 뭐가 찹고 있을 것 같아. 짜게 먹었는데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마시게. 아, 아, 마실 수 있어요. 어, 아유, 아주 맛있어요. 어. 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갔어요. 이거 소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소금 맛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린 씨 한 번만 맛없다 맛없다 아, 맛없다, 아, 맛없다. 아, 아이고 우리 애기들 진짜 아. 이제 용기를 감출 수 없는 자 오 맛있다 맛있다 정말 조금 맛있다 진짜 그냥 맛만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조금 맛있어요 네. 네 다음 멤버 우리 막내 몸 감춰 어? 뭐 감정이 아 손 돌려. 아 이거 뭐야? 진짜 뭐 마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 웬디 아, 웬디 아, 커피가 웬디야. 좀 네. 진해요. 네. 그래서 아 왜 진짜 진해요? 커피가 진해요. 아니면 그게... 소금 진해요. 이게 커피 향이 이렇게 나지 않나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네. 저는 웬디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진짜 커피. 웬디가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그러면 왜냐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아, 웬디 좋아해, 네. 웬디는 슬키고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요. 네. 어. 아 잠깐만요. 약간 불안한데. 근데 슬키가 맛있다고 하니까. 어. 와 이게. 네 나랑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저는 웬디인 것 같아요. 좀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슬키 같은데. 슬기 한번 알아 그럼 가위바위보 둘이 자 가위바위보 아 웬디 어, 웬디 그러면 아, 마시는 커피는 웬디가? 웬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틀렸어요? 이제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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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그럼 한 번만 더 슬기 아니 어차피 이미 아, 제가 마셔 마셔보세요. 마셔보실래? 마셔보세요. 뭐야 이거 잠깐만. 성화 뭐 원샷 원샷하래.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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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제가 왜? 4번이 진짜이구나. 진짜구나. 와 이게 아, 연기하네. 이게 맛이 되게 징그럽다. 진짜 소금이야? 아니지. 진짜 소금. 네. 진짜 소금이야? 소금이에요. 어. 네, 소금이야? 그러면 진짜 커피는 누구예요? 아이린이었습니다.
와 연기 잘한다. 아 제 거 드실래요? 아니 너 한번 먹어봐. 아니 멘티는 되게 아니, 연기 잘한다. 너 한번 먹어봐. 한 번. 아니 잠깐만 저번에 마신 적이 있거든요. 응. 어떻게 연기하지? 그거 바로 들어가는 거? 좀 이거 근데 솔직히 막... 이게 그냥 한 번만 먹으면 참을 수 있거든. 근데 괜찮아. 내가 한 잔 먹으니까 진짜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저기 조미 씨도 되게 맛있게 마셔가지고. 와. 아 이번 게임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10잔 에드벨벳 스태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네 명 다 연기하고 있는 거 진짜 참 커피 네. 아 감사합니다. 원래 네. 조미가 쓸기. 아 근데 쓸기도 아니잖아. 쓸기 아이린라서. 우리 누구 골라도 그냥 짓는 거야. 그렇지. 우리 참 게임 못 하는 것 같아. 참 맨날 못 맞힌 것 같아. 진짜. 끝까지. 나 이제 네 두 번째 게임 소개할 건데요. 떡볶이를 준비했거든요. 그 레드벨벳 평소에 떡볶이 잘 먹어요? 좋아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완전 거 잘... 매운 거 미친 듯이 매운 거. 저 잘 못 먹어요. 아~ 전 조금만 매워도 못 먹어요. 잘게.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계속 할 건데 잠시만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오상 반사. 자요, 우리 팀. 네, 두 번째 게임 매운 떡볶이를 찾아라. 와. 네, 지금 레드벨벳 앞에 떡볶이는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개 중에 하나는 엄청 매운 떡볶이예요. 오. 나머지 세 개는 맛있는 떡볶이고요. 이번에는 매운 떡볶이 먹는 사람은 찾아서 맞히면 될 거예요. 네. 아, 우리가 또 맞추면 우리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진짜 못 맞출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기면 그러면 선물도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활동했을 때 그 주로 뭘 많이 먹고요? 저희는 밥 네. 밥을 밥? 많이 네. 막 도시락. 네. 네. 김밥 아니면은 평소에 뭐 먹어요? 밥? 아, 나도 밥 먹는데. 밥을 다 먹죠. 도시락이랑 샌드위치랑 네. 뭐 다이어트를 하면은 고구마 맞아요. 아니면은 과일 같은 것도 직접 싸가지고 네. 그 웬디가 그런 거 되게 잘 챙겨요. 그 토마토 엄마 같은 네. 역할이네요. 그래서 입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10개는 매니저 오빠한테 네. 넣어주고 10개 싸우면 매니저 오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근데 멤버 중 누구 제일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막내 아니 먹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먹어요. 막내 가서 커야죠. 맞아 커야죠. 커야죠. 자 그럼 떡볶이 각각 골라서 먹으면 돼요. 앞에 있는 1, 2, 3, 4. 다 나오는데? 뭐 누구? 나무 젓가락. 웬디는 매운 거 잘 먹었죠? 저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못 먹는다고 했어요. 저 외국에서 계속 이런 걸 못 먹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특히 한국 매운 거는 진짜 그러니까 중국 매운 거는 한 방 이렇게 크게 때린 거죠. 힘세게. 근데 계속, 한국 매운 거는 계속 이렇게 계속 먹어. 네, 골라주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 꼴등이야. 누가 하겠어요? 저 설기부터. 3번? 그 다음에 웬디? 아이린. 맛있겠다. 되게 심중하게 고르고 있어, 심중하게. 네, 아, 하나 골라주세요. 중간은 골랐어요. 아, 뭐, 잠깐만, 난 골랐어.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더 매울 것 같아. 색깔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침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도 믿고 싶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아, 네. 내가 침 나온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떡볶이 먹으면 돼요? 떡을 먹어야 되나? 오뎅 먹어야 되나? 나 입에 지금 넣는데? 뭐는 먹었어? 그래? 색깔을 보면 솔직히 살짝. 아, 침 나와. 되게 맛있게 먹고 있다. 맛있는데? 맛있다. 누가 매운 거 잘 먹는가 봐. 전 매운 거 잘 먹어요. 살짝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웬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 얼마나 매운지 말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기 거. 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어떻게 이게?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계속 먹어보니까 맛있나 봐. 네, 맛있긴 하다.
그렇지.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하면 게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 잠깐만. 누구와도 맞출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무 표정 없어가지고요. 평소에 제일 매운 거 잘 드시는 사람. 저. 전 것 같죠. 슬기. 제일 못 드시는 사람은 웬디고. 웬디. 네, 제일 못 먹는 것 같아요. 내면 다 잘 먹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저는 슬기. 나는 근데 조이 같은데. 매운 거 먹으면 살짝 입술을 부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조이 부었. 나중에 입술이 살짝 부어. 좀 빨개지고 좀 부었어. 얼굴. 입술이 원래. 원래 도톰해. 우리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명. 슬기. 슬기? 네. 조미는? 맛있다, 그치. 아, 나는 조이. 조이? 그러면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페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슬기. 슬기? 슬기가 매운 거 먹었습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슬기 몇 번이요? 저 3번이에요. 3번이요? 제가 말하는 감독님이. 아, 아니에요? 아! 감독님 알았어! 누구예요? 몇 번이에요? 조이. 조이 맞죠? 야! 왜? 들어왔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착한 선배님이야. 알았어. 너 때문에 망했다. 아니야. 망했어, 망했어. 정답은 저입니다. 네. 또? 네. 잠깐만. 뭐? 나 못하겠어. 이게 더 당황스러운데? 나 이 게임 못하겠어. 나 갈래. 용기를 잘했다. 우리 낮에 판들 보면 우리 바보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정말 MC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우리.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일반 것도 좀 매운 것 같아요. 매워요. 일반 것도 매워. 네. 근데 진짜. 아이린은 매운 거 잘 먹구나. 진짜 잘 먹는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땀도 안 나와가지고. 저는 뭔가 좀 냄새 맡으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거 진짜 잘 매운 것 같아요. 한 번만 줄 수 있어요? 아 모르겠다 진짜. 어떡하지?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무 냄새가 없어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응. 안 매운데. 안 매워? 안 매워요 별로. 나 한번 먹어볼게. 아 맵다. 아 맵다. 끝에요. 나 한번 먹어봐. 나 안 먹어. 나중에 아 위 아파. 안 먹어봐. 아니야. 안 돼. 아 노래 부르면서 먹어보겠네. 일단 네, 레드맵의 선거였기 때문에 떡볶이 네. 시즌 분 스태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게임은 모두 레드벨벳 씨 이겼습니다. 네, 네 노래 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 Be Natural. 세상과 보여지는 풍경들과 느낄 수가 있는 모든 것 oh, 아이처럼 웃는 얼굴 가끔가끔씩 내 작은 방에 옮겨놓고 싶은 것 oh, so, so, so. 매일 아침 꿈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그대 만날 수 있어
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곁에 있어 창문 열어 새가 날아가 지금 날 보고 웃고 있는 나도 네 봐도 없어 몽롱하게 빠져들어 몸속에 피노큐 눈을 감아 난 신비를 믿니 내가 보여줄게 다 너에게 줄게 이리 가까이 와 너에게 담아줄게 그저 행복한 작은 소망 아아아더리 퍼져있는 꼬마 인형 단순하게 생각해 비를 미련 한 번만 더 내 어릴 적 모습 보려 꿈이 현실이야 근데 꿈이야 나는 천상 표야 one two 나와 같은 세상과 偶像本色，今天做客的嘉宾是 Red Velvet。啊，这个名字好难念哦。 对。 아 발음 너무 어렵다. Red Velvet 한번 그 중국 팬분들한테 한 번만 소개해 줄 수 있어? 저희 Red Velvet 팀 이름 팀명의 뜻은 네. 강렬한 매혹적인 컬러 레드와 네.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에서 영상되는 색깔 있고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약간 세면서도 부드럽고 그만큼 다양한 많이. 장르를 소화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레드벨벳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이름 연습했어요. 바로 레드벨벳. 레드벨벳. 네. 저번에 영어 같이... 발음 같이 찾았어. 아, Red Velvet. 맞아요. Red Velvet.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어색했죠. 이제 이번에는 Red Velvet 솔직한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Red Velvet 본색 토크. 네,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스케치북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외모의 콤플렉스는 이것입니다. 我的外貌缺陷是这个。我觉得我的外貌缺陷是。嗯。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어 잠깐만요. 누구부터요? 슬기부터. 슬기. 봅시다. 네. 왜 귀예요? 제가 귀가 뾰족해요. 여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 아, 아닌데. 괜찮은데요? 지금 그래서 모자를 쓰면은 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모자를 못 써요. 아~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였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괜찮죠. 막 많은 그렇게 큰 콤플렉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오케이 오케이. 되게 예뻐요 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네. 아, 저는 볼살. 볼살? 아니, 살이 어리살? 빠지면 볼이 볼, 네. 볼, 얼굴살부터 빠져가지고 아 네, 빠지는 그게, 거 콤플렉스예요? 네, 네. 완전 좋다. 콤플렉스. 살이 찌면 얼굴부터 져요. 저도요. 다른 고민 있네요. 고민 같은 맞아, 맞아. 고민. 나 콤플렉스가 많은데. 솔직히 그 팬분들 아마 이해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방송에 나오면 여기에 찌면서 여기랑 찌는 거랑 빠지는 거는 차이가 되게 커요. 맞아요. 너무 찌면 안 되고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맞아요. 응, 그거 맞아요. 그거 조절하기가 너무 맞아요. 힘들어. 여기서 그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은 살짝 많이 내일은 살짝 없게 막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해해요, 이해해요. 뉴스 보니까 네. 아일리는 대구 네. 얼짱 출신이래요. 아, 오~ 오~ 얼짱. 되게 얼짱은 아닌데. 부으면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굴 살짝 부을 때.
붐 또 여기가 또 이렇게 참 맞아. 어렵다. 여자는 어려워. 여자 연예인에 더 어려워. 이거 밤에 자기 전에 물 조금 안 마시는 것도 난 것 같아. 많이 안 마시고 다음 날 일어나면 여기가 바로 찌거든요. 물 마시면.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더 붓기를 안 빠져요. 이렇게 아 어떤 이렇게 처럼 안 봐. 네, 다음 친구. 저희 네. 저는 아 같은 걸 썼어요. 딸인데 저는 반대. 뭘 반대해요? 약간 좀 데뷔 때 그래서 연습생 때부터 네. 막 사람들이 놀려요? 놀렸었어요. 아 진짜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서도 이거를 좋다는 거 느껴질 거야. 주변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게 빠질 거라고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아, 주사하면 돼요. 대박. 아 저도 볼살이긴 한데 네. 전 이게 더 컴플렉스. 눈썹? 눈썹이에요? 제가 눈썹이 너무 잘 움직여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이상한 이렇게 웃긴 사진들이랑 이렇게 영상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컨트롤 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근데 아. 집에서 너무 네. 외국인 따라하는 거 영향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혼자 열심히 외국에서는 좀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올라가요, 그냥. 아~ 그냥. 아~ 그래서 어떤 걸 설명을 해도 눈썹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컴플렉스예요. 네. 근데 그거는 고칠 수 있나? 아, 그거 제가 연기 연습할 때 한 번 그런 배운 종이 방법이 있었었는데 휴지를 살짝 무 붙어서 여기다 붙이면 연습을 살짝 하면서 하면 여기 살짝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약간 이렇게 할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왜요? 왜요? 아니, 좋아요. 나중에 우리 항상 웬디 볼 때마다 여기 종이 한장 있어. 이제 혼자 집에서 숙소에서 눈썹 연습 그냥 셀카. 얼굴 안 보이게 가리고. 숙소에서는 살짝 연습하면 약간 아마 그렇게 웃긴 사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나 되게 아니, 근데 귀여운데. 다 예쁜데? 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아니 그냥 그런데 그냥 자기 그런 조금만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네. 다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쓰면 다 썼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없는 것 같아. 미치고 있어. 방금 중국어로 물어봤어요. 컴플렉스 자기 컴플렉스 뭐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완벽한데. 자 이제 너무 완벽해. 패스 패스. 감독님이 패스한다고 하세요. 감독님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자 이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나는 우리 팀에서 이것을 가장 잘한다. 在我们组合中，我 最擅长什么？嗯，每一个都有吧，像组合有的穿歌啊，家政擅长跳舞和我穿短裤担当，短裤担当还行，短裤担当。长裙长裙，对长裙。没有，就是我经常在我们组里面，就是表演服装的时候都是穿长裤，因为大家都不愿意穿裤子，所以只有我来穿裤子。好，那好，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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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나누어주는 거 가장 잘한다. 뭐 밥을 주고 이렇게 방금 얘기한 과일도 막 이렇게 나눠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거를 사과 같은 걸 챙겨가면 네. 저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만 먹기가 좀 항상 그래요. 네. 뭐든지 그래서 네. 항상 사과 같은 것도 잘라가면은 인원수 좀 생각해서 좀 많이 싸가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저만 혼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네 먹고 무조건 싶다. 네 무조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좀 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우리한테 뭐 나눠주는 거 뭐 있어요? 소금 커피. 소금 커피. 이미 많이 먹었어. 매운 막 매운 떡볶이. 아. 오케이. 웃음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 좋은데. 와. 귀엽다. 이벤트. 와. 근데 되게 엄마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잘 챙겨 주시는. 좋아요. 그러면 요새는 요리에 빠져서 네. 요새 언니가 제빵에 관심이 많아요.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추러스를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언니가. 와, 귀엽다. 근데 웬디는 어떤 요리 더 많이 해요? 한국 요리 아니면 양식?
베이킹. 아. 베이킹. 네. 한식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식은 좀 간하고 이런 게 좀 맞아, 많이 맞아. 어려워요. 외국은 그램 수 딱 맞춰서 딱 하면 끝인데. 맞아요. 맞아. 그러면 엄마 역할이면 아빠 역할이 누구예요? 막 뭐 기계 잘 거친거나 아니면 숙소 여자 여자 기계 거치고 그러니까 아, 아빠 역할 나 얘는 아빠 아 진짜요 나 우리 집에서 아빠 역할 엄마 느낌 아빠 저도 아빠 바퀴벌레 바퀴벌레 잡아줘 저도 무서워하는데 나도 숙소에서 그런 거 했었어 저 무서워하는데 잡으라고 맞아 맞아 아빠 전등 갈고 막 핸드폰 고장나면 고쳐주고 아 고장 고장났어 한번 해봐 다 나한테 줘 와 에어컨 고장나던 네가 고치고 진짜야. 대단하다. 우와. 선풍기 다 얘 고쳤어. 우와. 청소도 거의 웬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모가 계시긴 하시는데. 이모 계시는 것 같아요. 웬디가 이거 얘 정리 정돈을 되게 잘해요.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치우라고 엄마 경 아빠 네. 맨날 잔소리해요. 아. 네. 맞아요. 그 귀여워, 맞아요. 귀여워. 그러면 막내 저희 거 뭐 썼나요? 맛있게 먹기. 맛있게 아, 먹기. 맛있게 먹기. 맞아. 항상 아,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있으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다 대답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서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먹어요. 먹고 있는 거 보면 네. 진짜 먹고 싶어요. 아 그런 사람 진짜 있어. 맞아요. 옆에 있어주면 어 나도 먹고 싶다. 제가 먹었을 때는 맛이 별론데 먹었을 때 어 언니 맛있어요 이러면은 너무 행복해요. 네 더 먹어 더 해줄게. 와. 네.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네. 그냥 저희가 뭔가 배불러요. 되게 잘 먹어서 아,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야 엄마야 되게 맛있게 먹으니까 와 되게 잘 맛있게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냥 귀여워 귀여워 아이린 씨는요? 네 저는 스트레치 스트레치 진짜 진짜 뭐 어떤 거요? 뭐 다리를 잘 찢는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도 뭐 테스트 했어요? 이렇게 네, 내려 이렇게 손 바닥 손, 얼마큼 바닥. 더 내려가는지 발보다 아~ 더 밑으로. 아, 나 그건 나도 잘하는데. 해봐, 해봐. 진짜로. 어, 진짜. 여기 바닥? 응. 네. 아, 내 바닥을 넘어갔어요. 우와. 맞지? 손으로. 아, 자, 우와. 그 정도 돼요? 저요? 네. 힘이 모기를 치는 사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네. 아, 이렇게 아, 뭐 해야 돼요? 그냥 어머 어 접혔어. 아 그래도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많이 내려가는 거야. 아이린도 잘한다. 아이린. 네. 저번에는 숙소에서 자고서 네. 새벽에 잠깐 깼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는 게 이렇게 아빠 다리 하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자고 있는데 뭐 이러고 막 침대에서요? 네. 네. 그래서 어 언니 다리 어디 갔지? 쥐 안 나요? 다리가 그게 편하대요. 네, 그렇게 자는 거 편한다고? 자다가 편했나 봐요. 그리고 저번에는 대기실에서 네.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네. 담요를 덮고 있었었는데 네. 아 맞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밖에 안 보여요. 뭐지? 뭐지? 해서 봤는데 몸은 이제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가로로 이렇게. 딱 찍고 엎드려서 자는데 거기 다 목부터 여기는 다 담요로 덮여 있었어서 안 보이고 와 우리 여기 머리 있고 발만 하, 보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진짜 잘한다. 네, 되게... 민도 그랬어. 민도. 아 그래요? 그렇게 와. 자요? 아니 자는 거 아니고 스트레칭은 이렇게 안 하면 되게 불편한데. 되게 유연해요. 뭐 어렸을 때 무용했었어요? 아니요. 그냥 원래부터 대박이다. 태어날 때부터 유연한 내가 거. 내가 타고난 거. 난 무용했었는데. 너는 그거 문제 아니야. 너 나이 좀 있으니까. 어, 아니야. 나이 없어도 딱딱했어. 똑똑했어. 그러면 슬기는요? 저는 우리 팀에서 잠자는 걸 제일 정말 잘 자요. 잠을 많이 잔다. 좋아요. 몇 시간이에요? 어, 몇 시간 그런 건 없고 그냥 누우면 자요. 아, 누가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잘 것 같아요. 네. 아, 좋겠다. 그 깨워도 깨웠었어? 기억을 몰라요. 잘 못. 아, 잠깐 정신은 이렇게 못 차리는 거. 잠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면 잠버릇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잠버릇 굉장히 많죠. 잠버릇 저 원래 없었는데. 네. 어느 순간 막 제가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 말해도 되죠.
코를 골고 아, 코를 골고 그거죠. 눈도 뜨고 아, 눈 뜨면서 자요? 요새 눈을 좀 뜨고 자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네. 피곤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면 눈 뜨면서 자요? 네. 이렇게? 나, 아니 그러니까 아이 컨택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 감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어. 이게 아, 보이는 거죠. 아, 한 이 정도. 아니 왜냐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네. 같은 책상 옆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같은 책상 쓰는 친구 그냥 눈 뜨면서 자요. 아예 이렇게. 어 그래서 수업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깨우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눈 안 잔 것처럼 눈 뜨고 있으니까. 네. 근데 자고 있는 거야. 맞아요. 아이 컨택 한 적 있어. 나도 저랑 맞아 그때 우리가 나중에 제일 그러면 4명 중에 제일 이상한 잠 버릇은 조이요. 뭐예요? 뭐예요? 조이 그냥 말하고 일어나고 웃고 장난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자다가 네.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다시 이렇게 자. 갑자기 막 기억하세요? 이렇게 막 웃고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 진짜 못해요. 아. 그런 거 기억 못해요. 완전. 근데 기억은 못하는데 이게 잠꼬대 하다가 네. 중간에 갑자기 깨잖아요. 네네네. 민망해서 다시 자는 척 한 적 많아요. 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시 아니 이게 잠꼬대를 이렇게 한창 하던 와중에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언니들이 이미 저한테 막 말 걸고 이렇게 놀다가 네. 잠꼬대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깨어난 거예요 제가. 네. 너무 민망해서 그냥 다시 자요? 다시 자는 척. 아~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맞아요. 나눠주고 스트레칭도 잘하고 아, 착한 팀이구나. 착한 것 같아요. 귀여운 네. 팀. 그러면 마지막 질문 볼게요. 네.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누가 꼭 봐줬으면 좋겠다. 네, 希望 哪个人可以看到自己在舞台上表演的样子？希望谁呀？就是什么妈妈是家人，对妈妈，希望在没有那个伴侣的情况下，首选是家人。家人，然后接着就是自己心仪的男生。对，是。也就那拿不是，当사람을。哎，哦，前面那个舞台上，前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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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됐어요. 나 이 하나 둘 셋. 정화. 잠깐만요. 그거 참 궁금하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무서 보자. 네, 내 무대 위의 모습을 비욘세를 컴퓨터. Why? 비욘세. 왜요? 왜요? 비욘세님이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친한 친구죠? 굉장히 팬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퍼포먼스 보면서 나도 이런 무대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귀여워. 근데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나중에 콘서트도 가보고 싶고. 네네네. 네. 아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나는 내 무대 모습을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거 약간 살짝 비슷한.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 아, 미안해. 미안해. 그거 진짜 옛날에 뭐 옛날에 얘기 들으면. 근데 나중에 기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하고 있을 때 비욘세를 딱 그때 한국 와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 그때를 이제 회사를 초대해서 보러 와줄 수도 있고. 케이팝을 이제 네, 너무 커졌으니까. 네. 그렇죠. 진짜 꿈이에요. 나중에 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중에 만약에 레드벨벳 쇼케이스나 콘서트 할 때 개인 무대를 뭐 비욘세 거 준비했었으면 진짜 연결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화이팅 하세요. 이제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아이린 자. 씨는요? 네, 저는 저희 가족. 가족. 아, 네. 맞아, 우리 가족. 아직 한 번도 저희가 무대에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왜요? 아, 한 번 있다. 네. 저희 SM 콘서트 때.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할머니랑 아빠는 아직 보지 못하셔가지고. 네. 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근데 방송할 때 그 보러 아니 직접 TV는 많이 봤죠. 네. 무대 네. 위에서 제가 직접 하는 모습. 어땠어요? 아. 반응이? 부모님이요? 네. 너무 좋아하시고 할머니는 이렇게 경로당? 경로당 맞나? 응. 거기서 이렇게 춤추셨대요. 아, 귀여워. 너무... 할머니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네. 제
손녀가 네, 이렇게 텔레비전에 네. 나왔다면서 네.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이렇게 자랑하셨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손녀대가 손녀딸이 막 아, TV에서 노래하고 있고 맞아요, 춤추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여기서 영상 편지 한번 주세요. 감사하다는 말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감사드리고 꼭 제가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또 저 하나는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아이린 씨는 자꾸 저는 뭐 어떨까 뭐 이렇게 질문을 옆에 사람 멤버들이 물어본 거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를 이랬어? 나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에 대해 자기 잘 모른다. 나 처음에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이 씨. 아니, 저희 가족들이었었다가 가족들은 네. 제 무대를 굉장히 많이 봐서 네 이수만 선생님으로 바꿨어요. 본준이 근데 선생님도 콘서트 보러 네. 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습생으로 들어온 지 3개월 됐을 때 첫 평가회를 했는데 네. 그때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큰 존재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조명 사고가 나서 네. 조명이 꺼져서 제가 노래 중간에 막 중단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연습을 해서 지금 이렇게 데뷔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저 계속 열심히 하고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네, 싶어서 네, 무대로서 이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네. 선생님 보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 되게 떨리지 않나요? 떨려요. 떨리는데 그래도 뭔가 인정받고 싶어요. 더 잘하겠다. 네. SM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JYP에서는 이제 콘서트 다 하고 나서 저희 PD님께서 회의를 하거든요. 뭐 누구 잘한다. 우리도 해요. 있어요. 네. 이수만 선생님도 해요? 인사 한 팀 한 팀 인사하고. 말씀해 주셔요? 그냥 이제 그때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 위주로 잠깐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도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정말 아버지 그래도 같아. 느낌. 소원 네.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웬디 씨. 네, 저도 비슷한데. 네. 내 무대 위 모습을 우리 네드 가족들이 꼭 봐줬으면 좋겠다. 다 가족들이 다. 우리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 가족도. 근데 웬디는. 부모님 우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네, 가족들이 다 캐나다에 있어서 아직 네. 무대 위에 제 무대 위의 모습 아직 보질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봤으면 그게 제일 첫 번째 소원이지만 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네. 가족들 한 번씩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레드벨벳이 팀이니까 네. 좀 레드벨벳 멤버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팀으로 네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저희들 다 봤으면 맞아.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쇼케이스예요. 쇼케이스나 그 콘서트 할 때 네. 진짜 모시고 오면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팀도 보니까 해외 콘서트 했을 때 항상 막 멤버들 어머님만 모이고. 약간 여행 가는 것처럼 콘서트도 보러 가고 그때는 저 어머님 중간 끼고 싶은데 비자 때문에 맞으면 시간 걸려서 근데 웬디는 네. 이제 데뷔 두 달 됐잖아요. 네. 저번에 집에 갔을 때 언제예요? 저번에 딱 오래됐죠. 1박 2일로 갔다 왔었어요. 비자 때문에. 그 얼마 전에 네. 1월 1일 날 설날 때쯤 갔다가 그것만 다시 그거 바꾸고 바로 왔어요. 네, 바로 왔어요. 그래서 아깝다. 네, 아깝다. 잘 오래도 못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답이 보면 진짜 콘서트를 하면 다 이루 할 수 있는 소원들인 것 같아요. 콘서트 하면 이수만 선생님도 오시고 가족들도 다 오시고 비욘세. 진지. 영상은 볼 것 같아요. 제발 그 영상이 재밌었어요. 와 재밌겠다. 네. 또 같이 하니까 또 레드벨벳이 본 세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네, 어땠어요? 우리 첫 걸그룹인데 걸그룹이 첫 출연. 조미 씨. 저요?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같은 회사 후배라서 네. 사실
이렇게 가까이 막 말도 많이 하는 기회 많이 없으니까 오늘 맞아요. 통화에서도 많이 맞아요. 친해진 거 네, 되게 참 귀엽고 예뻐요. 진짜 진짜 오늘 보면 되게 그 여자 그룹 처음 오니까 뭔가 우리가 되게 떨려 우리도 되게 많이 떨렸었었는데 뭐 되게 착하고 어리고 너 애들은 내가 떨려 하는데 나도 떨리지. 귀 빨개졌어. 다 떨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되게 레드벨벳 관심 되게 많은데 마지막 한 마디 대표로 누구 인사를 해주는지 우리 막내 한번 얘기할까요? 저요? 네. 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그 피디님한테 네. 저희 영상 질문 영상 되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진짜 중국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중국에도 한번 진출하겠습니다.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네, 레드벨벳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놀러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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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레드벨벳 마지막 노래 해피니스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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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Red Velvet 之后啊，有没有想到自己当新人的时候？有哎，我真的是有真的有联想到当时自己那个情景。但我觉得温那个温迪好像我，
就是我刚出道的时候，我也是好，就是需要想要气氛好一点。但是我今天是算是除了演唱会之外的第二次跟他们一起录节目嘛。然后我觉得比我们当时我们一起录另外一个综艺节目的时候要开朗很多，然后大家也一直在讲话，一直在玩游戏，很开朗。是的，是的，是的。哇，那个时候你们跟出道之前，出道刚出道的时候比起来，变化蛮大的吧？我说现在吗？ 当然变化很大，现在已经老成很多了，感觉做节目的时候。哦，像以前刚出道的时候，肯定，而且第一我们的韩语没有那么好，对，所以就会非常的紧张。对，就是刚开始的时候，但是也没有到不敢说话，对吧？我们那个时候，我是不太敢说。啊，对对对，菲菲有点像艾琳哦的角色，嗯，比较女人，比较女人，对，比较温柔。 我是觉得，哎呀，你们俩的韩语是越来越多嘛？我就觉得，哎呀，你们俩的韩语是越来越好了。哦，是因为你的韩语越来越不好吗？还是因为有我凸显到你们俩的韩语越来越好了？有可能。我到底是怎么回事呢？哎，对，周密，你也要出 solo 专辑了呀？对，已经发了这个 solo 专辑。哇，怎么样？叫 Rewind， 我觉得我好想哭哦，我也好想哭，让我们一起抱头痛哭吧。 你不要借机来抱我们，太感动了，太感动，真的。不用借机也能抱，一定要好好加油，真的。有没有那种新人的感觉？因为我在中国活动蛮久了嘛，所以在韩国这次活动是第一次自己出来。然后之前也没有一个人身份参加过很多音乐节目，这次就是觉得非常紧张，就找回了就是重新做新人的感觉。哦。 肯定好紧张，超级紧张。你知道周密他一直就问我们说，哎，我第一次那个叫什么来着，上电视，嗯，马庞总什么什么，音乐打歌节目，打歌节目，对我们第一次打歌的时候，你们会不会过来？然后我们说肯定会过来，他说啊，我应该会哭吧。对，我觉得我也会哭，一下台就会哭，真的。是的，是的，那希望。 说到这个solo专辑，也希望大家多多支持我们的周密，不对，你们虽然在中国，但是还是可以支持到的。对，我会继续努力的，然后把最好的一面展现给大家，然后大家 China Line 都继续加油。是的，越来越好。加油，然后收回节目的话呢，也希望大家能多多给我们留言，然后也可以给我们的小蜜的新专辑也多多留言。是的，然后说说自己的生活琐事，然后问问韩国的风土人情。偶像本色的官方微博呢，等着各位的留言哦。对，等下周再见的时候，希望我们还有各位变得更加的完美。是的，下周同一时间，我们偶像本色不见不散。对，拜拜。偶像本色，又不齐了，拜拜。